홍준표 대구시장은 윤석열 정부 들어 듣보잡들이 설치면서 위계질서가 무너졌다고 국민의힘 분위기를 비판했습니다. 홍 시장은 인유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과 가깝다는 초선 원외 인사들이 중진들의 군기를 잡고 있다며 이미 무너진 위계질서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홍 시장은 또 모욕을 당하고 조리돌림당한 이준석 전 대표는 당에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이에 인 위원장은 당을 위해 아픈 처방을 내렸고 또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.